주인장 백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오늘 금리가 인상돼가지고 2%가 하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백브리핑을 해야 되는 그 내기에서 졌어요. 네. 어찌 보면 저는 이런 걸 이렇게 100%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막판에 한번 흔들렸잖아요. 바꾸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바꿨으면 큰일 날 뻔했어. 거참. 제가 뭐 내기에서 졌으니까 내기에서 진 벌칙은 뭐 내일 하든 월요일 날 하든 그렇게 할게요. 오늘 네. 정 프로님 대신에 진행하느라고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또 했습니다. 네. 한국 그 기준금리를 저는 이제 동결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 예. 안승찬 기자는 올린다는 쪽인데 올렸어요. 결국 올렸죠. 이게 예. 말이 됩니까? 금리를 왜 올립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한번 표로 보시면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0.25%였잖아요. 그래서 0.25% 포인트로 올려서 이제 0.75%가 이게 아니고 요 앞에 거 혹시 보여주시면 표 제일 앞에 겁니다. 네, 요겁니다. 예, 보시면 이제 쭉 작년 뭐랄까요? 작년 5월에 마지막으로 이제 0.5%까지 인하했다가 네. 쭉 한 15개월 동안 쭉 동결로 이어지다가 이제 이번에 인상을 한 건데 인상으로만 치면 2018년 11월 이후에 이제 2년 9개월 만에 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굉장히 큰 변화라는 평가가 많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극단적으로 금리를 많이 내렸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저금리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린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뭐 말씀하셨지만 이번 금통위를 두고 이번에 올리긴 올릴 것 같은데 예. 이번 달에 올리느냐 다음번에 올리느냐 다음에 10월인가요? 10월이죠. 이번에 올리느냐 10월에 올리느냐 가지고 좀 옥신각신 했었어요. 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사실 올릴 만한 명분들도 있고 동결할 만한 명분도 있었죠. 만약에 이제 동결을 했어도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심각하고 또 게다가 고승범 금융위원회 후보자가 가계부채 엄청나게 지금 그 규제를 세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때 최정희 기자도 한번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하느니 오히려 좀 시간을 번 것 아니냐. 그리고 델타 바이러스는 환경도 생각해서 한번 좀 더 생각해보고 가자. 이렇게 결정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올리려면 안 올릴 수도 있었던 그런 명분은 있었죠. 컨디션이 있었는데. 예. 그리고 올리려고 해도 사실은 뭐 지금 같은 가계부채 물가상승률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예. 올리자. 둘 다 사실은 말이 되는 논리였는데 결국은 이제 올리는 걸로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저도 들어오기 전에 한국은행 기자들 뭐 전화도 좀 해보고 하니까 이주열 총재의 표정이 굉장히 사실 고심에 잔 표정이라기보다는 좀 밝더라 표정이. 올렸다? 올렸다. 드디어 올렸다. 중앙은행 총재들은 금리 올리면 좋죠. 이 사실은 이주열 총재가 한국은행 입사한 게 1977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40몇 년을 한국은행으로 다닌 정말 뼛속 깊이 하는 맨이고 예. 이 뼛속 깊이 하는 맨 입장에서는 0.5%라는 기준금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라서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 올리고 싶었을 거고 예.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왔을 때 일단 올려두고 보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지난번에도 한번 장장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준금리 입장에 아니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때 일단 금리를 좀 올려둬야 올려놔야. 혹시 더 위기화되면 또 내릴 수도 계속 내릴 수만은 없으니까 뭐 그런 선택을 한 카드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조금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이 총재가 이제 금리 인상을 왜 했느냐 세 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경기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다. 두 번째는 물가 상승 압력이 높다. 세 번째는 금융 불균형이 크다. 요 세 가지인데 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표로 그 다음 표로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경제 성장률 추인데 오늘 올해 경제 성장률은 4%가 될 것 같다고 예상했거든요. 요게 조금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지난 5월에도 한번 전망을 했는데 네. 이번 달에 다시 전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델타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변수가 있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 성장은 될 것 같다고 이제 하는 올해 전체로 보면 작년에 워낙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큰 악영향은 없을 것 같다. 경제 성장률로 보면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이제 그렇게 하느니 판단한 이유가 이제 소비가 계속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월별 8개 카드사의 월별 카드 그 승인액 추이인데 이제 6월 달, 7월 달 거 보시면 이게 파란색이 작년 거. 조금 진한 파란색이 올해 6월 달, 7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작년보단 당연히 좋아졌겠죠. 근데 네. 6월보다 7월이
올해도 조금 더 늘었단 말이에요. 7월 중순부터인가 셧다운 더 좀 더 강화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7월에 셧다운이 됐고 거리 두기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쓰고 뭐 그러니까 카드 소비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었던 것 아니냐. 네. 또 지금 이제 백신 접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영향을 조금 받은 게 아닐까 싶고 또 네. 하나 고려했던 요인은 다음 표로 보여주시면 수출입니다. 지금 수출도 여전히 괜찮거든요. 지금 예. 제일 오른쪽에 있는 40.9로 되어 있는 게 8월 달 들어서 20일까지 수출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수출 증가율이거든요. 작년에 워낙 죽었으니까요. 작년에 워낙 죽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그래프가 내려가지 않고 여전히 그냥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 그래도 뭐 수출도 아주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이제 소비도 괜찮고 수출도 괜찮으니까 경제 성장률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물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오늘 발표한 그 물가 상승 연간 상승률 예상을 기존에는 1.8%로 했는데 2.1%로 높였거든요. 올해 전체로 2%를 넘어설 것 같다. 지금 월별로도 계속 2%를 넘어가는 수준이니까 그런 계산이 됐고 특히나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표 한번 보여주시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왜 이제 뭐 나라 조금 미국이랑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이잖아요. 설문조사를 해서 1년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이걸 이제 매번 집계하는 건데 지금 계속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게 이제 지금보다 1년 이후에는 2.4% 정도까지도 물가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한국은행이 이제 이른바 뭐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하잖아요. 물가 올라가는 거 정말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은행인데 2%를 넘어가서 가는 건 좀 위험시험이라고 보통 인내 한계라고 이렇게 말하던데 한계치에 2%를 넘어가는 수준이 되니까 금리를 지금이라도 좀 빨리 올려서 조금 물가를 잡아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예. 판단한 것 같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금융 불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금융 불균형을 사실은 금융위원회에서 열심히 대출 규제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 빠져 있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놔둘 때가 아니다라고 본 것 같고 표를 한번 더 보여주시면 뭐 이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표입니다만 계속 뭐 나라빚이 가계빚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 오늘 이주연 총재의 멘트를 보면 금융 불균형 문제를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커졌다 이렇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가계부채를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이게 자칫 위험요인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조금 우리가 물가 인상으로 조금 통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이제 지금까지 오늘 설명이고 이제 제일 예. 중요한 건 그럼 이번에 올리고 끝이냐? 어쩔 거냐? 한 번 더 예. 올릴 거냐? 아니면 언제 올릴 거냐? 예. 뭐 이런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관심사일 텐데 물론 오늘 보면 동결 소수 의견도 나왔거든요. 동결 소수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이번 올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분명히 한 번 두 번 더 올릴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냐면 이주열 총재 오늘 발언 중에서 특히 중요한 단어가 제가 보기에도 첫발이라는 단어예요. 첫발. 뭐라고 얘기하냐 금리 인상 왜 했느냐 첫발을 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첫발이란 말은 두 번째 발 세 번째 발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뭐라고 봤냐면 이주열 총재가 지금 올린 금리도 여전히 완화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한 번 올린 걸로 끝나지 않고 한 번 뭐 또 한 번 두 번 이렇게 더 올릴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예. 이제 언제 올리겠느냐 그게 이제 지금 남은 게 10월달 11월달, 네. 1월달 뭐 이런 식으로 남아있거든요. 금통위가 이론적으로는 세 번 더 올릴 수 있는 거네요. 이주열 총재 임기 전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저도 들어오기 전에 이제 이런저런 애널리스트 분하고도 통화를 좀 해보니까 예. 10월달에 또다시 올리기는 조금 부담이 아닐까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엇갈리긴 하는데 왜냐하면 왜 그렇게 보냐면 지금 다 올려도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표를 다시 보시면 이 표로 보면 네. 지금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금리가 거의 비슷하게 이제 내려갔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지금 더 낮은 수준이 제로금리 수준으로 가시지만 우리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먼저 올렸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만약에 근데 지금 미국의 경우에 지금 테이퍼링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테이퍼링이 조금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도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은
그야말로 뭐 2023년? 뭐 네. 한참 더 뒤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금리를 한번 더 올리면 미국하고 격차가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열심히 나만 막 달리고 있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뉴질랜드라든가 호주 같은 나라들도 금리 인상을 검토했다가 지금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일단 보류하는 분위기이기 예. 때문에 우리만 너무 인상 속도로 빠르게 가는 것도 조금 걱정이고 해서 아마 10월달 정도까지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 예. 미국의 테이퍼링 상황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상황을 조금 보고 그러고 나서 11월이나 1월 정도에 다시 한번 인상을 검토하지 않겠느냐. 오늘 이주열 총리의 발언도 이제 언제 금리 인상과 관련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이게 하는 분들은 알쏭달쏭한 말씀 많이 하는데 다음 금리 인상은 서두르지도 지체하지도 않겠다. 서두르지도 않고 지체하지도 않는다는 말은 그냥 10월 달에 안 올린다는 뜻이네요. 네, 이제 상황 봐서 상황 좀 보고 상황 좀 보고 다시 판단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 금리 인상을 보고 조금 또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여전히 다 유동성 계속 공급하고 있고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뭐 테이퍼링 얘기 조금 나오고 있고 네. 뭐 예를 들면 ECB라든가 BOJ 같은 데는 아예 그런 언급도 없이 여전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신흥국들만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 올렸고 뭐 터키, 브라질, 러시아, 헝가리, 멕시코 선제적으로 다 올렸죠. 네, 예. 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올린 거는 사실은 금리를 올리고 싶진 않았겠죠. 근데 여기도 다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예. 물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 올린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코로나라는 다 상황이 다 체력이 약해 있고 어려운데 예. 물가 상승률이라는 버티지 못하는 나라들은 조금 더 금리를 하고 있는데. 먼저 올리고 조금 버틸 수 있는 나라들은 좀 더 유동성 공급이 계속되고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브라질, 러시아, 헝가리, 멕시코, 체코 뭐 이런 나라들의 물가 상황과 우리나라 상황은 좀 다르니까 그렇긴 그렇죠. 예. 여기에 이제 한국이 끼면 그들의 입장에서도 너는 또 왜 왔어? 뭐 이제 그럴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나 뭐 금리 저 결정에 내기에서 틀린 뭐 장본인으로서 할 얘기는 뭐 거의 없고요. 부채와 물가가 부채의 상승 속도와 물가 상승률이 조금 우리 이번에 인상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야. 필이 오더라고요. 인상 될 것 같은. 될 것 같다고? 될 것 같은. 우주의 기운이 예. 인상으로 간 거 아니었나. 뭐 어찌 될지는 몰랐는데 그건 있더군요. 보통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네. 이런저런 여론들이 금리를 못 올리게 하는 그럼요. 그런 여론이 항상 있어서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주열 총재도 금리 올리고 나서 기분이 좋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올리기 어려운 거니까 원래. 사실은 금리를 올린다는 게 좋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이번에는 그나마 여론이 근데 여론이 올려도 된다. 올려라 뭐 하고 있냐. 그렇죠. 부동산 봐봐라. 지금 빨리 올려야지. 이런 여론이 같이 있어서 네. 아마 한국은행도 조금 쉽게 결정하지 않았나. 그랬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는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가계부채가 보면 주택담보대출, 네. 전세대출, 신용대출 세 가지인데 네. 그러면 금리가 조금 높았다면 지금보다 한 0.5가 더 높았다면 이 대출이 안 나갔겠느냐? 안 나갔겠느냐? 그렇죠. 그럴 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영끌해서 뭐 1, 2천만 원 비싼 것도 막 위에 잡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 네. 네. 잠깐 금리가 2.3이 아니라 이제 2.5인데 괜찮겠습니까? 이제 이게 네. 과연 그럴까? 근본적인 것을 이제 그 기준금리를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그런 뭐 고민 좀 있었고 그러나 기왕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이 흐름을 쭉 이어가서 다음번에 올리는 것도 고민하지 않게 네. 자칫해서 코로나 많이 확산되고 뭐 이러면 또 못 올리거나 또 내려야 되면 아주 이거 체면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이번에 또 한번 올린 거 결국 정치적으로 올린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뒤늦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 안 나오게 코로나도 좀 잘 잡고 그래서 연말에 한번 더 올리고 예. 뭐 내년에 한번 더 올리고 뭐 그렇게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바람직하기는 하겠죠. 올리는 게 네. 오히려 쉽지 않죠 요즘에. 예. 더. 네 아무튼 저는 졌어요. 자, 블랙록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블랙록 얘기 이거 재밌던데 그러니까 블랙록이 뭐 요즘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아이쉐어즈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ETF. 아이쉐어즈. 예. ETF
제조사든 제조사입니까? 그렇죠. 제조사죠. 그렇죠? 예. 예. 그런 브랜드를 쓰고 있는 블랙록이요. 뭐 전 세계 뭐 최대 자산 운용사고 네. 불리는 자산이 한 9조 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경 원쯤 되잖아요. 아. 우리나라 GDP 한 5배? 하여튼 어마어마. 전 세계에서 미치는 영향도 대단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영향이 굉장히 커지는데 예. 표로 한번 보여주시면 아 저도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죠. 많을 좀 이게 블랙록이 지금 갖고 있는 지분율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여기는 다 3대 주주. 네. 한 5% 정도 가지고 있는 3대 주주고 KB금융, 뭐 신한지주, 하나금융 이런 금융회사는 2대 주주입니다, 현재. 네, 예. 다 5%, 뭐 6%. 블랙록이 네, 가지고 있고 이 왼쪽 표로 보시면 우리나라 코스피 100대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에서 블랙록이 2대, 3대 주주인 기업이 57곳, 4대 주주인 곳은 25곳이니까 합치면은 82곳이잖아요. 네. 100개 중에 80몇 개가 2대 주주, 3대 주주, 4대 주주라는 뜻이니까 진짜 국민연금 다음으로 어마어마한 큰 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저기가 어쩌다 저렇게 3대 주주고 2대 주주 된 거예요? ETF가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ETF가 엄청나게 ETF 시장이라는 게 진짜 예.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블랙록이 전 세계 ETF 시장의 1위 회사니까 그 엄청난 자금을 빨아들여서 전 세계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블랙록이 그러니까 한국 지수 전체를 사는 예. 그런 ETF를 만들어 팔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아시아 전체를 사는 걸 만들어 팔든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 전체를 사는 걸 만들어 팔든가. 어쨌든 이게 잘 팔리면 그러면 대기업들한테 들어가 있어도 다 되잖아요. 담아야 되니까. 그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분율이 많아졌는데 네. 아, 왜 이 블랙록 얘기를 꺼냈냐면 이 블랙록이 ESG 관련해서 기업들의 압박을 하는 대표적인 지금 자산운용사로 통해서 그런데 이제 블랙록의 회장이 래리 핑크인데 뭐 유명한 발언을 했잖아요. 기후변화를 외면한 기업에는 투자 안 하겠다.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ESG와 관련된 기업들 의결권에 대해서 블랙록이 적극적으로 지금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되게 유명한 사건이 그 올해 초에 그 엑슨모빌이라고 하는 예. 그 회사의 사실 그 엔진 넘버원이라는 굉장히 작은 행동주의 펀드가 0.02% 극소수의 예.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서 엑슨모빌 너희가 지금 기후변화에 너무 대응을 못한다. 이사회를 바꾸자 하고 올렸는데 사실은 0.02% 말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에서 이겼고 네. 그래서 실제로 주주가 갈렸거든요. 그때 블랙록이 여기에 다 찬성표를 던졌었던 그래서 실제로 주주가 이사회가 바뀌는 그 표결을 이끌어냈던 게 그 배경에는 사실 블랙록 같은 데가 있었던 거고 이 블랙록이 이런 식으로 의결권 행사하기 시작하면 기업의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표로 보시면 이게 블랙록 자료를 한번 가져온 건데 최근에 과거하고 이제 과거하고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오른쪽에 최근에 의결권 행사 건수예요. 근데 네. 지금 의결권 행사 건수가 압도적으로 높아졌잖아요. 특히 ESG 관련해선 G 가버먼트 관련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본체 만체 소 본체 만체 우리 너희들이 알아서 초대를 안 해 표 행사 안 해 알아서 하세요 하는 걸 적극적으로 표 행사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 예. 특히 가버먼트에 대해서 표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왜 거버넌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환경 사회 문제라는 게 이제 이런 기업들이 환경이나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 가지려면 결국은 그 회사의 지배 구조, 그 회사의 경영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투명하고 뭐 좀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가 잘 되는 경영진 이사회가 되려면 거기에 그 가버넌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표를 행사하겠다. 이런 취지로 실제로 가버넌스 관련된 표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블랙록이 한 매체하고 이제 우리나라 매체하고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이런 멘트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비교적 법은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ESG는 지금 뭐 그거 안 지켰다고 감옥 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법은 아니죠. 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대충대충 설렁설렁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관련돼서도 결국 경영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ESG 예. 경영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판결을 하니까 가버넌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의결권 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진짜 엄청난 영향이 일어납니다. 이게 다음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미국 사례이긴 한데 모닝
스타라는 투자 리서치 회사에서 이제 미국에서 실제로 상장된 의결권 주총에서 예. 이제 ESG와 관련된 그런 안건이 올라가서 실제로 표가 표결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이제 시계열로 분석한 건데 지난 예. 7년간을 분석한 건데 제일 진한색 있잖아요. 제일 예. 위에 있는 거. 저거는 예. 50% 이상 찬성이 돼서 통과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이 진할수록 찬성률이 높아서 통과가 예. 됐다는 예. 뜻이니까 예. 오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통과되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ESG와 관련한 주총 주총 안건에서는 네. 대체로는 박빙이 아니라 거의 압도적으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 통과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런 ETF 그렇습니다. 예, 블랙록 같은 곳에서 평균도 보면 작년만 예. 해도 한 29% 정도 찬성률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도 한 34% 정도까지 이미 올라왔어요. 예. 예. 그래서 이 배경에는 2대 주주, 3대 주주의 블랙록 같은 그런 ETF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기 시작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네. 그 되게 유명했던 사건이 이제 워렌 버핏이 있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거기도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주주 안건으로 주총에서 ESG에 대한 공시를 좀 투명하게 하세요. 그 안건이 올라왔는데 예. 이거 부결됐어요. 버핏이 반대해가지고 뭘 더 하라는 얘기야? 뭘 더 하라는 거냐? 나 이거 하기 싫다. 그래서 반대했는데 예. 그때도 사실은 버핏이 그 왜 차등 의결권 지분을 가지고 좀 있거든요. 있죠? 예. 한 주에 200표씩 할 수 있는. 그래서 예. 사실은 이게 표결에서 그 졌지. 안 예. 그랬으면 이게 아니었으면 실제로 버핏의 차등 의결권이 없었으면 50% 이상 돼서 통과됐을 거다. 예. 이런 분석이 나올 만큼 블랙록 같은 데가 아주 우리나라는 또 차등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블랙록 같은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나가면 ESG 관련된 안건들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분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블랙록이 예를 들면 액티브 펀드라면 예. 저 회사 좋아 우리가 사겠어 우리 고객들 돈으로 저거 살 거야 우리의 판단이야 그런데 저 회사가 ESG 제대로 안 하네 요구해야지 주주니까 예. 예. 뭐 이거는 당연히 고객들도 그러기를 원할 거고. 블랙록은 ETF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지수대로 그대로 담는 심부름꾼이지. 네. 그대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왔는데 담다 보니 자기 손에 밀가루 많이 묻었을 거죠. 예. 많이 팔았으니까. 예. 이게 다 주총의 표네? 막 이러면서 본인들이 물론 이제 뭐 ESG를 강화하는 게 나쁜 방향은 아닙니다만. 네. 뭐 예를 들면 블랙록이 다른 마음을 먹고 예를 들면 아 나는 뭐 여성 CEO는 싫어. 뭐 이러면 여성 CEO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표 던질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주주면 돈 뭐 많은 주주가 할 수는 있는데, 싫으면 싫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야 뭐 자본주의 원칙이지만 ETF 주인인 운용사인 블랙록이 그런 걸 다 하게 만드는 게 지금이야 우리가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가니까 잘한다 박수 네. 칠 수도 있는데. 네. 그들에게 힘을 그렇게 주고 나면 마음에 안 드는 도로 할 때는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걸 허용하는 게 맞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일단은 그래도 뭐 주식이 있으니까 어쨌든 사실은 대리인이잖아요. 대리인이니까요. 그렇죠. 대리인인데 예. 대리인한테 이렇게 적극적인 표결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할 점이 있죠. 그래서 그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왜 그럼 블랙록이 ETF인데 네. 왜 ESG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난리냐? 거기에 대해서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ETF니까 일종의 패시브 펀드라고 하잖아요. 이것저것 예. 다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다 예. 놓으니까 예. 시장 전체가 리스크가 없이 안전해야 되는데 ESG의 위험이라는 게 환경의 변화 이런 변화 위험이라는 게 예. 이 변화를 바로 잡지 않으면 모든 애들이 다 리스크에 노출된다. 그래서 ESG를 강조하는 이유가 전체적인 자기들이 투자한 모든 자산에 리스크를 줄이는 행위다. 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 해석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예. 그게 주관적 판단일 수도 있다는 게 이프로의 걱정. 인건데 또 그러면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네, 네. 그럼 뭐 고민거리긴 합니다. 어쨌든 모르겠어요. 예. 블랙록 화이팅. 네, 잠시 후에 일단벽 인터뷰로 넘어갈 건데요. 오늘은 머지 포인트 업데이트 좀 해보고 현장에서 어떤 얘기 오가고 있는지 실제 취재 기자를 한 분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단값세일 박병창의 매매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기초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